No, indeed, man of essence, that is not very likely. 아, 정말이지 아니에요. 아테네 사람들이야. 아테네 사람들이요. 아테네 사람 여러분, 아테네 시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테네 시민 여러분. 아, 정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No, indeed. 아, 절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얘기죠, 그죠? 그렇다면은, and 그리고 What a life should I lead?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 나이에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면서 계속해서 어떤 망명할 장소를 바꿔가면서 그리고 항상 쫓겨나면서 말이죠. 자, 이게 주어고 should lead가 동사구고 다음에 what a life가 보충어, 그죠? 이 보충어입니다. 시 보충어이고 what a life가 명사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명사구죠. 이때 what은 그냥 수식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what a life 수식어, 이게 이것도 수식어죠. 두 개의 수식어인데 이런 순서로 온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니까 A로 하기로 했죠. 필수 요소가 아니고 물론 전치사구입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도 문장의 요소, 필수 요소가 아니니까 A로 하기로 하고 그리고 wandering from city to city는 절입니다. ing 절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ing 절이고 이것도 ing 절입니다. 절이 세 개가 와 있죠, 그죠? ing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이 종속절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의에다가 동사에다 ing를 붙여놓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종속절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접속사 없이도 종속절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 접속사가 있어야지 종속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접속사의 역할이었죠, 그죠? 그런데 ing를 붙이거나 to를 붙이면 이거는 종속절이구나. 동사고 자 동사입니다. 동사이고 뒤에 있는 from city to city 이거는 이 부분은 상당히 재밌는데 이거는 문장의 요소로서 지금 부사가 전치사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거 이 부분 am I aging은 없더라도 없더라도 문장을 구성하는데 큰 그게 없지만은 뒤에 wondering 뒤에 이거는 없으면은 문장을 구성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wondering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와줘야 된다는 건데 근데 사실 두 개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애매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전치사구 와 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A로 보더라도 뭐 틀릴 건 없습니다.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어떤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정답이란 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마찬가지 이것도 그죠? 동사가 되어 와 있고 다음에 My place of exile은 인천체가 하나의 명사구가 되어 있죠. 물론 보충어입니다. 그죠? 보충으로서 명사구가 있고 그러니까 전치사와 명사 앞에 있는 전치사구 P 대문자 P로 쓰이는 것은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거나 이때는 마치 형용사처럼 쓰인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자기 혼자 떨어져서 마치 부사처럼 쓰이거나 두 가지 역할이 되는 거죠. 전치사구 P 전치사구는 마치 부사처럼 쓰이거나 아니면 형용사처럼 쓰이거나 형용사처럼 쓰일 때는 명사 뒤에 붙어서 쓰이는 거고 부사처럼 쓰일 때는 자기 혼자서 떠돌아다니는 문장 내에서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되죠. Or 그리고 항상 쫓겨난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B에다가 ing를 붙여놔가지고 이게 종속절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재밌잖아요. 뭐가 재밌느냐니까 being driven out 수동조 동사가 지금 있긴 있는데 being driven out이라고 하는 이걸 좀 보자는 거죠. 상당히 재밌는 거죠. 이거는 뭐랑 되어 있느냐면은 be
더하기 ing 더하기 drive 더하기 en 아 드라이브 아웃이네요. 아웃 더하기 en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b와 요 en이 붙어서 수동 조동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ing는 이게 종속절이다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동사입니다. 이게 동사라는 거죠. 그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뭘 볼까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나는 확신한다. 뭘 확신합니까? that 이하를 확신하고 있는 거죠. Wherever I go, 내가 어디를 가든지, there, 거기 여기를 가든지, 저기를 가든지, 뭐 그곳에 간다 하더라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은 나한테 몰려들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쫓아내면은 그 사람들의 연장자 부모들, 나이 든 사람들은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날 쫓아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들 건데 내가 그 젊은 사람들을 오지 말라고 쫓아내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일러 바칠 거라는 거죠. 저 사람 나쁜 사람 같다. 왜 우리가 가는데 못 오게 하느냐고. 자기한테 뭐 가르쳐달라는데 안 가르쳐주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부모들이 아이 왜 젊은 사람들을 좀 가르쳐주고 AI 기술도 좀 가르쳐주고 영어 문법도 좀 가르쳐주고 하지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을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쫓아낼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그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이들을 오게끔, 그래 나한테 와라. 와서 우리 같이 수학도 공부하고 물리도 공부하고 머신러닝도 같이 공부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그 부모들과 친구들이 그들 자신, 여기서 대여라는 그 부모와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의 이익을 위해서 날 쫓아낼 것이다. 젊은 사람을 받아주면 받아준다고 그 부모들이 날 쫓아낼 거고, 왜 젊은 사람들에게 왜 좋은, 그러니까 정규 교육을 가르치지 않고 비정규 교육을 가르치느냐고 쫓아낼 거고, 젊은 사람을 받아주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또 그 나이든 그 부모한테 뭐 어떻게 자기를 나쁘게 얘기해서 날 쫓아낼 거고, 이러나 저러나 날 쫓아낼 거라는 거죠. 뭐 참 가슴 아픈 스토리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럼 자 이게 동사는 이게 동사고 I가 주어가 되고 여기에 보충으로서 이번에는 형용사가 와 있죠. 보충으로 형용사가 와 있고 다음에 I'm quite sure that 이하에 하나의 절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that 이하로는 그냥 절이 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절입니다. 이게 문장 요소가 뭐냐?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 그냥 없어도 될 A 절이 와 있다. 부사절이라고 보다 표현하는 거죠. 이 부분만 떼서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절인데 이게 절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접속사가 있으니까 절이죠. 그죠? 접속사가 있고 더하기 그 안에 또 절이 있죠. 절이 있고 다음에 더하기 주어 이게 주어가 되고 동사고 다음에 이게 A로서 보충으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습니다. 이 보충으로 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보충어를 문장에 꼭 있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하고 없어도 될 것 같으면 A로 표현하기로 합시다. 자 이게 주어가 되고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동사구가 되고 그리고 wherever I go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부사로서 절이 와 있고 there 마찬가지 부사로서 부사가 와 있고 다음에 마찬가지 이게 부사로서 뭐가 있느냐니까 전치사구가 와 있죠.
전치사구가 와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 히어는 지금 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겁니다. 원래 부사어로 많이 쓰이는데 이게 왜 전 명사처럼 쓰이느냐면은 전치사 다음에 왔으니까 명사가 된 거죠.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 앞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명사 앞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명사가 되는 거죠. 문법이란 게 이런 겁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체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세 개의 부사 A가 아름답게 나타나 있죠. 하나, 두 개, 세 개. 그런데 이건 또 전치사구인데 그럼 이것도 부사어 아니냐, A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빼버리면은 이 플락이라고 하는 단어 동사만 가지고는 문장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동사가 요걸 요청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전치사구긴 하지만은 얘는 보충을 하고 우리가 이런 거 붙인 거. C, 앞으로 C는 문장을 구성하는데 문장의 필수 요소라고 말하긴 그렇고 필수고 뭐 선택이고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필수 문장에서 왠지 꼭 필요한 것 같은 문장의 의미 전달에 왠지 꼭 필요한 것 같은 요소입니다. 필수는 아니죠. 왜냐하면 없어도 돼요. 세상에 뭐 정해져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어느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건데 A는 왠지 없어도 딱히 불편이 없을 듯한 단어들의 조합. 단어들의 조합이라고 하면 하나의 단어 혹은 하나의 단어 혹은 또는 단어들의 조합. 이렇게 정의 내리면 깔끔하죠. 이게 C와 A의 차이점입니다.